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쉬운 표현이에요. 러닝 오버가 있고 런 오버 힘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에 걸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오버 넘어가게 하는 거죠. 부딪혀갖고 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위를 달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개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개를 쳤다가도 되는 거,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앞에 걸 더 많이 써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I flicked on my right turn signal. 아, 우회전 신호를 on 켰다죠. 탁 켰다. 탁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신호를 on 했다. 탁 on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On a Friday night when I was going up to 루시를 만나러 올라갈 때, 위, 동네가 위쪽에 있는 거예요. 루시를 만나러 갈 때, 가는 토요일, 금요일 날 밤에, 그랬더니, a good way to get carjacked. 어우, 차털이 당하기 쉽상이지. 라고 마리노가 말해요. almost did. 거의 그랬어. almost라는 거는, 거의 그랬다는 건, I almost got carjacked. 거의 당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did니까 I almost got carjacked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당할 뻔했지. 그러니까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no shit 안 그랬다고 안 당했다고 he looked over at me 나를 쳐다보면서 what did you do 어떻게 했는데 they started circling my car 내 차 주변을 막 도는겨. 그래서 I pro 밑바닥까지 엑셀을 확 밟았지. 응? 바닥인 거야. 바닥까지 엑셀을 확 밟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놈도 쳐서 넘어가게 하지 않았어? 누굴 치지 아무도 치지 않은겨? 그게 오버죠. 그랬더니 almost 거의 그럴 뻔했지. almost 굉장히 이제 그랬더니 would you have kept on doing 거죠. 아유 딱 박사님 계속 했을 거예요. I mean 제 말은요. If you had run One of them over. 그들 중에 한 명을 쳤더라면, 가정법 과거, 쳤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내려가야지 안 보이니까, with at least a dozen of his body. 그 친구들 중 12명이, 적어도 12명이 남겨 있다면, 계속 그렇겠지. 예. 그랬다면 내가 그랬을 거야. 라고 you bend your boots 확실해요. 부츠 거셔도 돼요. 확실해요. 예, 부츠를 거니까 신발 걸면 비싸죠. 신발이 보통은. 그랬더니 아 부츠도 걸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남아있다면 with 구문이고요. 그랬더니 well 뭐 I will tell you one thing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look down at his feet 발 아래를 쳐다보면서 말한 거예요. They는 신발인 거죠. 부츠죠. They ain't worth much. 아, 신발이 비싼 게 아니라서, 비싼 게 아니라서 걸 수 있죠. 이렇게 된 거죠. A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으라. 근데 down도 있고, 여기 look down도 있고, over도 있지만, 여기서는 over를 흔히 많이 쓰는 겁니다. 쭉 내려갔고요. over를 down보다 더 많이 써요. I flick on my right turn signal이죠. 이것도 순서를 바꾸면, My right turn signal on. 길이가 길고 무거워. 긴 건 무거운 거예요. 길고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어요. 가벼운 부사 온 아래로 내려보내. 그래서 위에 거를 더 훨씬 더 많이 쓰는데요. 해석하는 요령은 나는 우회전 신호를 켰어.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arjack. 강탈하다. 차를 강탈하는 거. What did you do that? 이거 준말이죠. What?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해요. No shit. 제기랄.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하고, 안 그랬다고? 프로 엑셀을 확 밟는 거죠. run over는 over가 부사일 경우도 있고, 전치사일 경우도 있는데, 1번, 부사일 경우가 많아요. 이게, knockdown 쳐갖고, 부상을 입히고, 데미지 입혀요. 차로. wear some light colored. 밝은색 옷 입으세요. 밤에는. so that drivers can see you. 운전자들이 당신을 보고서, less likely to run you over. 당신을, 쳐서 넘어가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목적어인 유에 부딪혀서 유가 넘어가게 하는 것이므로 5번은 부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The neighbors are complaining about road crossing. 건널목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세 명의 애들이 지난밤에 차에 치여서 넘어간 거죠. 차에 치여 넘어간 거죠. 수동태로 쓰인 것 뿐이고요.
드렁큰 드라이버스, 음주운전자들은 사람들을 치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When drivers who have not been drinking, 음주하지 않은 사람보다. Slow down, you might run someone over, run over, 쳐서 넘어가게 할수 있어. This box looks as if it's been run over by bus. 아유, 버스에 부딪혀갖고 날아간 것 같은 보여. 차 완전 쭈그러졌다는 거죠. The poor boy has been run down by a bus죠. 버스에 쳐서 넘어간 거죠. 넘어서 쓰러져서, 쳐서 쓰러진 거죠. 이게 다운도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차로 밟고 넘어간다는 게 좀, 이거 무시무시하죠. The rain ran over the bus. 이렇게 쓰면 버스가 넘어간 게 아니고 트레인 기차가 버스 위로 달린 거죠. 밟고 넘어가서 9명을 죽였다. How can you run over a child? 애를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Go slow, you might run over those children. 애들 위로 넘어갈 수, 치고 넘어갈 수 있어. 원래는 이렇게 구분돼요. 근데 동물을 치고 밟고 넘어가는 게 아니면 좀 살벌하죠? Run over an animal. 이거를 좀더 많이 써요. Running an animal over보다는. 근데 사람의 경우라면은, 차가 run into and knock you over, 쳐서 넘어가게 하는 거죠. Which means it ran you over. 이렇게 사람의 경우에는 밟고 넘어간 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run over는 잘안 쓰고 over를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밟고 넘어가다가 되는 것도 하고 쳐서 상대방을 넘어가게 하는 것도 되고 밟고 넘어가는 것도 되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둘 다가 쓰이기는 하지만 이게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얄싹하게 해놨죠. Run over him 이렇게 해놨을 때꼭 전치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앞에 걸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뒤에 거는 살벌해서 거의 잘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을 썼기 때문에 over는 무조건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Run over him은 무조건 전치사죠. 그러나 뜻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명사가 나온다면 이 앞뒤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이 목적어 힘 대명사면 이때는 런힘 오버는 무조건 쳐서 넘어가게 하는 거고요. 런 오버 힘은 이게 대명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서밖에 안 돼요. 그 위로 달린 거죠. 그런 뜻밖에 안 되지만 이게 꼭 힘이 아니고 다른 명사라면은 힘이 아니고 다른 명사 여기 보면은 런 오버가 나오는 거고요. 다른 거라면 이렇게 run over the bus, run over 이렇게 될때꼭뭐 이게 run over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게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